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 40대 남성은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했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한 A양의 도움으로 경찰은 40대 남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A양은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덕분인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신고전화 112를 비롯해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포상금 신청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수사 결과와 함께 검토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